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영애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전도 특강 강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특강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안중앙교회 이 저녁 예배 특별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많은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주님을 간증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 위기를 극복하며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천안에 오면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21년 하고 명퇴를 했는데 그렇게 까마득한 기억이 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일 때 천안을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근데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첫 소풍을 왔는데 제가 전날 밤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전날에 너희들은 둘씩 둘씩 짝을 짓고 절대로 선생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 학생이 다 왔죠. 봄이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왔어요. 독립기념관 소풍을. 그런데 이제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쭉 따라 들어가는데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15분 정도 시간 있고 해서 입구에서 저는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맥스 영화관이 입구와 출구가 다른데 저는 그냥 혼자 입구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몽창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반 전체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허겁지겁 막 그 넓은 데를 돌아다녔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때로 몰려다니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둘이 상봉을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일기장에 다 써가지고 엄마들이 다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선생님이었지만 정말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교장, 교감 또 교육자 선교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 신우회 회장들을 다 임명해서 연합으로 몰래 어느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비밀리에 아이들 전도하는 걸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를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전도 특강 강사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무대가 어디였냐면은 서울에 그 화곡동에 치유하는 교회인데 거기도 7천 명 되는 교회예요. 저 이 정도면 굉장한 스타 아닙니까? 첫 무대가 갔더니
다 신학 박사 뭔데 전도사 하나 저예요. 7,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첫 특강을 했는데 그 뒤로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서 많이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오늘 혹시라도 이제 만족한 설교가 다 못 되었다면 세신자 양육법 이런 것도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코뿔소 전도왕 치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코뿔소 목사님이세요.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내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코뿔소 전도왕이라고. 여러분도 다 코뿔소 전도왕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옵시다. 인사합시다. 서로.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9남매 중에 7번째고 정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가 참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저희 집안이 힘들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한 분이셨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취약통지서를 놓쳐서 자식이 9남매나 되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니까 좋더구만. 여러분 이제 자기 젊은 엄마들은 애를 늦게 학교를 보내요. 1년 꿀려서. 그럼 공부 잘해.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1등 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인지 아세요? 1등을 하면 뭐예요? 100등을 해야지. 제가 사춘기 소녀 시절에 엉엉 울었어요. 어디서 100점이 높은 건 알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1등이 뭐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들 선호 사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들만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싸주고 딸들은 그냥 그런 집안에서 컸지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9남매 중에서 목사, 아니 목사는 안 나왔지만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이렇게 자식들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 엄마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참 자랑스러운 저희 친정 엄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귀한 건데 그거를 전 사춘기 때는 정말 엄마가 창피했거든요.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저희 시어머니 어떻게 해서 우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또 한 수 더 떠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어머님 저희가 용돈을 드리잖아요. 전화가 와요. 그날은 전화하고 다음 날에. 예, 용돈이라고 이거밖에 안 주니 이래요. 뭐 말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강박하기가. 왜냐하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용돈 한번 몽땅 갖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십몇 년 전이니까 꽤 큰 돈이었죠. 그때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빠실빠실한 돈 10,000원을 딱 해서 100만 원을 딱 드렸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명절 때 용돈을 딱 드렸죠. 전도도 할 겸. 저희 어머님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딸이 그때 중3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한테 세뱃돈 얼마 줄게요? 여러분 답 좀 맞춰보셔봐.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가 100만 원 줬는데 세상에 손녀딸한테 할미는 수입이 없어서 많이 못 준다 그러면서 1,000원 주셨어요. 그 시어머니 전도한 이야기가 제 전도 특강 1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참. 저희 시어머니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말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열치열이라고 말대로 해봤어요. 저희 어머님을 지극정성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해드리고 용돈을 그냥 200%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용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재산도 큰아들한테 다 줬지만은 돈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과정이 길지만 하여간에 제가 시골 교회 가가지고 명절 때 거기서 그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주보를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어떤 몇 번째 사는 할머니 둘째 며느리인데 거기에 우리 어머님을 내가 전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님을 그냥 매일 모시고 다니고 심지어는 시장까지 이제 우리 어머니 장 볼 때 그 목사님 따라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세워놓고 한 시간씩 옷 고르고 그리고 목사 마누라가 가슴을 쳤다고 여기 가슴을 쳤는데 속이 시원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권사로 얼굴이 환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꼼짝 못해요. 자기 엄마 천국 보냈으니까 오늘도 저 탁 태우고 왔죠. 운전기사로. 친정시대 정말 다 전도해버렸어요. 전도를 해야 속이 편해. 명절 때는 그렇게 이상하더니 영적인 것이 마귀가 떠나고 영이 하나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맨날 그랬어요. 제 용돈 드리면은 그만 줘라. 내가 네 돈 다 쓰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그 말씀을 실천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정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러한 일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돈이 있은 데를 쓸 수가 있나요? 빌딩, 땅, 뭐 월세 나와도 지금 월세도 못 받게 생겼어. 빌딩 부자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깎아줘야 되고 세금만 많이 내. 어차피 돈도 못 써. 이런 사태가 오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 근신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디시플린이에요. 이번 기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가 성찰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말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될 때인가 이거를 외쳐야 되겠다. 제가 원고를 다 써놓고 나니까 원래 다른 교회에서 특강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캔슬됐는데 우리 서성은 부목사님이 굉장히 영빨이 센가 봐요. 저한테 딱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취소 안 됐죠 그랬더니 한대 오늘. 그래서 내가 이 천안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꼭 메시지가 필요해서 나를 보내는구나. 다른 교회 갈 걸 이리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참 많은 경험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학교에서도 전도를 했지만 퇴직하고서 동네 아줌마들 제가 아줌마 세계를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천지들 드러났을 때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참 이번에 행복한 것도 많죠.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도 그냥 다 드러나서 때려잡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걔네들 우리가. 근데 신천지를 하면서 쭉 보니까 신천지들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는 걸 걔네들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단들이 더 잘하는데 일단은 왜 안 해?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한 그 무디라는 분은 누가 전도했냐면은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저를 전도한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교 신우회를 통해서 정정숙 선생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제가 교회에서 이 우리 목사님 지금 잘 들으세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전도 좀 한다는 사람들을 정말 보호해줘야 돼요. 영적 공격이 말도 못해요. 제가 나중에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영적 공격에 너무 무지했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해오면 이래요. 같은 교회 권사가. 아니, 기뻐할 줄 알았더니 이래. 아이고, 제주도 좋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사람을 끌어와 이래요. 아이고 그렇게 해야 돼. 전도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또 남자들 데리고 왔네. 어디서 데리고 왔어 또 이래요. 기분이 팍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피 지기면 100점 100승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하나 그거를 잘 듣길 바랍니다. 전도는 왕도도 없고 훈련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막 훈련시켜서 나가서 무슨 막 뿌리고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제가 보니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과 거듭난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나 없나는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장원 갔는데 딱 제가 느낌이 맞더라고. 그 미용사가 지금 막 머리 하면서 이래요. 아이고 자기 친정 엄마 아빠가 애를 봐주는데 애들이 그런데요.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 120살까지 살아 우리 할머니 막 이런데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죽어? 이런데. 아이고, 그건 아니지만은 남자들이 보면은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보니까 남자들은 늙어서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손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우리도 영상 통화 이제 미국에 있는 딸하고 하면은 할아버지 바꿔주면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 할머니, 할머니 바꾸라고 그래. 강아지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은 걔네들이 이 오감이 발달해가지고 빨리 알아요. 뭐 도둑놈 오면 강아지들이 막 짖잖아요. 벌써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 실컷 해놓고 막 전도 나가자. 절대 전도 나가지 마세요. 내 마음밭이 지금 거칠은데 가서 뭘 마개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왕도가 없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실 코로나가 있어도 여러분이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뭐 죽기 전에 만약에 전쟁, 기근, 뭐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다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찬송에 불렀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애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쑥 들려가는데 뭘 걱정해요.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두 지켜주시고, 어? 우리 뭐 교회에서 코로나 좀 걸린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클럽 이런 데는 말도 못한데 걔네들이 다 은폐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남 그런 클럽에서 막 걸리는 사람들 막 7천 명이 넘는데도 그 무슨 생명의 교회에 몇 명 걸렸다고 어지간히 떠들더라고. 그만큼 이 영적 공격에 우리 교회가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보면은 참 세상이 아주 미쳐 돌아가요. WCC, WEA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나 뭐 불처님이나 뭐 천주교 다, 천주교는요 불교하고 친구예요. 천주교 지나가다 보면 맨날 부처님 뭐 초대해가지고 자기네끼리 특강하고 둘이 친구야. 이제 또 기독교까지 넘봐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학대학생들도 정신 나갔죠 지금. 아니 어떻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또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특강하는 이런 교회는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종교 다원제 이런 거 빠지면 안 되고, 또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외쳐야 돼요. 이런 시기에 더 외쳐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설치돼가지고 예수님 재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써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홀연히 우리 찬송가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곳 저곳에서 천사들이 다 구름같이 우리 불려 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파악을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온역 전염병인데 사스, 메르스, 코로나 그 다음에 더 큰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지금 아니 제가 특강 준비하고 있는 원고를 거기에다 썼는데 딱 나왔더라고 엊그제.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핸드폰으로 세상에 강남에 그런 동성애자들만 가는 찜질방에 주말만 금토일이 거기는 아주 불야성이래요.
하루 저녁 200명, 300명이고 지금 감염된 사람들만 7,000명이 넘는데 이것들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전부 현금으로 받아. 그렇게 외국인도 많이 있지만 동성애의 92% 이상이 다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전도했지만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들 중에서 20, 30대 청년들 전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들이 다 죄짓고 다녀. 밤에 너무너무 돌아다녀. 심지어 이번에 신천지에서 권사 딸이 신천지인 거 밝혀졌잖아요. 장로 아들이 신천지인 거 밝혀졌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걔네들이 왜 빠지냐. 집에서 공부 못한다고 윽박질러. 대학 시원찮게 갔다고 윽박질러. 취직 못한다고 윽박질러. 신천지 가면은 그냥 팀장으로 불러준대요. 팀장님, 팀장님. 옷 쫙 빼입혀가지고 아주 자긍심을 높여줘. 우리 권사들은 뭐하냐고. 이번 코로나 사태 보니까 서울대학 나오면 뭔 소용 있어요, 지금. 이 제대로 복음을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니까. 제가 큰 소리 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 매일 가정예배 드렸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 딸 일기장을 내가 1학년 걸 한번 시집갈 때 놓고 와서 1학년 때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오늘 또 우리는 찬송을 몇 곡 하고 가정예배를 힘차게 드렸다. 이렇게 썼잖아. 시집가기 전날까지 가정예배 드렸어요. 우리 손주들도 지금도 말씀 외우기 시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부지런히 내 자녀를. 앉았을 때, 누워 길을 갈 때도 계속 가르치래잖아. 근데 교회만 엄마가 열심히 다녀. 집도 치우지도 않고 맨날 혼내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된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제가 시댁 모임에 가면 우리 일가 친척들을 이 조카들 많이 전도했어요.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갑자기 조카가 일찍 죽은 거예요. 세상에. 애가 이제 고3인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가 안 들은 것처럼 했지만 어느 교회에서 두 명이 문상을 왔더라고. 교회를 다닌 거야. 외숙모 말 믿고 구원 받았더라고. 그리고 제 또 시댁의 친척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걔도 뭐 공부를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대학 가려고 그냥 뭐 신학대학을 부산에 넣는 신학대학인데 교회 다니는 그 증명서만 가져오면 입학시켜준다고 했대.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할 수 없이 어느 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네 교회 가서 뭘 하나 써가지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세상에 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라도 들어가니까 구원 받더고 막.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 다니다가 도저히 안 맞으니까 어디로 편입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제 주말 부부 돼가지고 부산에 근무해 있어서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가서 이제 할 일도 없고 집 치우고 나서 아예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누이 가족 다 불렀죠. 딱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도 빨라요. 아이고 할머니들 전도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좀 어린애가 낫지. 그래서 용돈 좀 주고 걔를 전도를 했어요. 세상에 자원을 주고. 그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권사 딸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취직도 돼가지고 임시직이었는데 이제 연구직 됐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랬는데 아이고 이제 코로나니까 좀 쉬어야지. 저는 코로나 때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오히려 더 지금 건강하잖아요. 코로나 때 처음에는 저도 무서워가지고 손을 너무 씻었더니 막 지문 다 없어지려고 그래. 아, 화장실 깨끗하면. 요즘에 좀 깨끗해졌죠? 우리 교회도 화장실 싹 고쳐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집도 깨끗해졌을 거야. 하도 씻어서. 아,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사랑과 능력과. 그래서 제가 저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뭐해? 지금 그랬더니 무서워서 떨고 있어. 무슨 학원 강사인데 먹고 살 길도 막혀서 다 이제 개인 거였는데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마스크 쓰고 만나가지고 식당 가니까 VIP 대접이 아무도 없어. 둘이 그냥 막 먹고 또 전화에 생각나면 또 누구 나와 밥 사주고 살이 통통 쪘어 제가. 뭐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시간 날 때 그 전도하고 어? 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ason or out of season.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이유가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곧바로 전도했어요. 제가 교사 생활 10년 하면서 21년 했는데 10년 동안 안 믿었고 믿은 지 10년 때서부터 우리 반 애들은 다 주일 학교예요. 뭐 누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도 막 전도하고 그러면은 교육청에 전화가고 막 선생님들 치마 써 쓰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애들을 모으기가 어려워서 아니 교실이 제 시간 되면 딱 와 있는 애들을 가르치지 내가 뭐로 전도하냐 우리 반을 가르치지 그러니까 우리 반 40명이잖아요 그래서 가사 없는 찬송가 있죠 그런 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런 거 딱 틀어놔요 그리고 나서 공부 시간에 조금씩 성경 이야기를 해줘 애들이 선생님 그 얘기 또 해주세요 그래서 니네 또 집에 가서 읽으면 선생님 이거야 그러면 절대 말 안 할게요 지금까지 연금 잘 타고 있어요 때로 전도했어도 우리 반 애들 막 열 명씩 교문 앞에 서 있으면 데려다가 또 주일학교 전부 넣고 학부모 다 전도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면은 우리 영이 살고 또 제가 뒤에서 간증하겠지만 많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상이 얼마나 큽니까 저 보세요 제가 이 달러를 여기서 좀 크게 안 보이는데 크게 못 보이죠 달러를 제가 보고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달러 뒷면에 싹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 미국 돈에 그러니까 뭐 전쟁 나거나 뭐 위험한 일만 있으면 이 달러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돈에다가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 써놓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광고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선전하고 다녀야 내 가치가 높아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늙음하게 떴잖아요 그리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아니 연예인들은 몇백 명 무대 붙어서 저는 초반부터 7천 명 무대 앞에 섰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청년들이 27살, 8살, 9살 때 청년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난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주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우리가 잘못 키워가지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저만 저밖에 모르게 해가지고 전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 기도 제목 얘기하라면 우리 아들 장가보내 42살이요? 아이고 그리고 엄마가 여자 있냐고 다 그치면 없다 그런데 그게 좀 수상한 거야 전부 다 지금 여자도 없으면서 장가 안 가고 집에 천지야 지금 또 아가씨들은 더 많아 또 36부터 47까지 줄줄이야 그냥 시집 안 가고 엄마 연금 떼먹고 살아 그냥 아주 전부 잘못 키운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기도해야 되고 이제 우리 여기 천안중앙교회에서도요 가능하면은 청년 전도팀을 만드세요 온라인으로 요즘은 다 유튜브 시대잖아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온라인 팀장을 만들어서 걔네들 오라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전부 온라인으로 전도해요 오늘 또 막 우리 3, 40명 넘게 왔어 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전단지 주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마스크 쓰고 전단지 주고 생강차 주면서 전도하는 시대 이건 정말 19세기적인 전도 방법이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유명한 톨스토이가 말했지만은 우리 자신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간단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내일 가서 은행 가가지고 신용카드 내역을 3개월을 쫙 뽑아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답이 딱 나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요즘에 강남 부자들이 백화점도 못 가잖아요 돈 있어도 거기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내 자신을 우리 생명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거를 전부 핸드폰 들고 애부터 어른까지 핸드폰이 그냥 노예야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엄한 거 보고 드라마도 그냥 부부의 세계 그런 거 왜 봅니까? 이 영혼을 얼마나 타락시키는 건데 미화해가지고 애들이 막 그런데 노출돼가지고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그런데 어린애들 핸드폰 사주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나부터도 회개해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와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짬 나는 대로
가장 가난한 이웃 좀 돌보고 특별히 보상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줘야 돼요. 제가 청년을 위한 재정 특강도 제가 했었지만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내는 거예요. Time is money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내가 가진 거, 저는 정말 가진 게 없고 부부 셀러리맨에 뭐 맨날 부족했죠. 그렇지만 제가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의사도 많이 전도했어요. 딱 데려다 몇 명. 하나님, 전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몇 명 데려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나중에 의료선교팀에 들어가고 11조를 얼마나 합니까? 꼭 내가 돈 벌어서 할,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아이고, 헌금하는 거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있을 때 한 명이라도 전도해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김종철 감독이 브래드 TV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지금 제3성전 지어질 모든 성전 기물들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1초 만에 모든 정보가 그냥 미국으로 싹 날아가잖아요. 딱 하나씩 누르면 유튜브나 정보들이. 그러니까 과거 몇백 년 역사가 지금 1년 안에 싹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백신이, 이 전염병이 계속 생기면은 이 베리칩 같은 것을, 백신을 빌게이츠 그런 이상한 이산 사이비 주의자들이, 그거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의 세력들이죠. 백신을 우리의 몸에 다 맞춰가지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마치 죄인처럼. 우리 교인들 얼마나 이번에 미움받았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그 교회도 아닌데 교인들 모인다고. 지금 클럽이나 노래방이나 영화관이나 단속 하나도 안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영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거 동성애자 터진 걸 보고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다 이것도 다 밝혀졌잖아요. 동성애도 밝혀졌잖아요. 지금 그들의 신천지로 인한 것 이상으로 이 전파력이 강화되는 거죠. 지금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 치료약이 뭔지 압니까? 에이즈 치료약이에요. 에이즈로 그 병 치료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그 돈이, 국가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압니까? 그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 주변에 있는 청년들 정말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줘야 돼요. 너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너의 앞에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거를 전해야 돼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올해 안에 최소 10명은 하세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숫자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몇 명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이고 한 명이나 할까 말까, 한 명만 해도 되지 뭐 나는. 아이고 평생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죽다 살아난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어요. 모든 기회 중을, 모든 기회가 올 때마다 그거를 최선으로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어떤 기회가 오든지, 여러분이 회사에서든지 또 동네 산책할 때든지
친척들 모임에 갔을 때든지 동창회에 갔을 때든지 동창회에 제가 갔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먹고 놀다가 제가 좀 전도를 했더니 내 친구들이 그래요. 아이고 동창회에서까지 그러지 말자 이래요. 근데 누가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집사들이 그래.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입을 찢어야 돼요 그냥. 거기서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좀 놀라운 게 제가 어디 이렇게 어디서 갔다 와가지고 막 나가면은 꼭 그 사람을 만나. 한두 번이 아니야. 하루에 세 번 만난 사람도 있어. 그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두 명 더 전도해 와서 셋 다 봉사해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막 누가 생각나. 막 그렇게 생각나고 또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면 이 사람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우리 제가 이사 오면 앞집, 옆집, 윗집 다 막 제가 관계를 트는데 앞집은 별로 내가 전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때가 딱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동역자를 확보하세요. 동역자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 어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사장을 전도하러 간다. 근데 권사 세 명이 몰려가면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유약감을 느껴 세 명은. 그리고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를 확보하고 둘씩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 같이 가면 좋아요. 나는 세게 말하면 이 사람들 옆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전도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찾아보세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전도 좀 한다 하는 사람 옆에 붙어 그게 더 좋아. 자기 혼자 전도한다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일만 일으키고 그런 사람 많아요. 마귀짓만 하는 사람. 하여튼 동역자를 만든 게 좋은데 가족을 만들으세요. 저는 우리 남편이랑 동역자인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일자 무식이지만 나 수능 볼 때 그냥 몇 시여 불을 시계도 잘 몰라가지고 불을 하도 켜가지고 수험생이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냥 성적이 0.2로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서울교대 가려고 그랬는데 경인교대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졸업 우리 친구들끼리 기차 타고 어디 놀러 가다가 기차 안에서 우리 남편을 만났어요. 8명이 갔는데 나보다 예쁜 내 친구가 열받았잖아. 자기가 더 예쁜데 내가 나를 찍었다고.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짝꿍을 좋은 짝을 주셨어요. 온유해. 나는 막 불같고. 그래서 둘이 그냥 전도를 얼마나 때로 했냐면 우리가 부부 전도를 했는데 한번 모이면 100명씩 모였어. 개척교회 하나 금방 만들어 우리는. 남편, 딸. 어? 될 수 있으면 아니, 시어머니하고도 동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그 룻기에 나오잖아. 나오미가 세상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 며느리가 그냥 도망도 안 가고 남편 죽은데 거기 따라붙어가지고 동역자 잘 따라붙으면 복받아요. 어떻게 됐어 루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잖아. 시집 잘 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을 낸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붙어 밥 사주면서 그럼 복을 받아 복을.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근데 나한테 잘 따라붙으니까 다시 대취업됐어. 억대 연봉이야. 전도하는 사람 옆에 다 붙어야 돼. 찰싹찰싹.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팍 칭찬해줘요. 높여줘. 신천지가 왜 그렇게 부흥한지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친대. 아이고 이단들도 그건 다 알아가지고. 근데 왜 일단은 안 해? 우리도 해줘야지. 전도하면 팍 칭찬해주세요. 그래야 신이 나서 전도를 더하지. 전도하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전도왕 시상식에 갔더니 세상에 왕들이 다 왔는데 다 얼굴이 초죽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부동산 사장을 전도하러 갔는데 세상에 나만 가면 전화통 붙잡고 안 끊어. 어디서 전화가 와 신기하게. 나만 가면.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내가 눈 뜨고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전화는 끊어질지하다. 끊어질지. 그럼 전화 또 딱 끊어. 그리고 거기서 또 성경 공부를 쫙 했죠. 기본을 다 했어. 그리고 교회 데려다 놨더니 그냥 울더니 아이고 바로 뭐 철야 예배는 안 빠지고 금방 셀장 됐어. 그래갖고 막 딸도 그냥 장로 집안에 시집가고 맨날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해요.
대적 기도를 하고 영적력. 그리고 내가 전도 좀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잖아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오늘부터 전도합시다. 시작. 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은 누가 알아 그거를? 마귀가 귀신같이 알지. 우리도 부부 전도 처음 내가 뭘 모르고 했어요. 부부 전도하자. 우리 부부부터 대판 싸워. 어느 부부 가봤더니 고구마 굽다가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해야 돼요. 기도 충분히 하고 화낼 때도 참아야 돼. 이게 지금 나를 화내게 하는 거구나. 모처럼 남편 좀 서비스 잘해서 내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벌써부터 열받게 해.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 많이 등록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어떤 부부가 화성에서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조심하세요. 이 여자는 운전 못하니까. 토요일 밤을 특히 조심하세요. 전도사 말이 딱 맞대. 토요일 밤에 대판 싸워서 남편 12시 집 나가가지고 못 왔어. 여러분 생각보다 말세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 공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 마귀들은 머리를 다 쪼아. 집안의 가장. 그래야 집안이 해체되지. 우리 딸한테도 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라 내가 그래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담당 구역 셀장 그 담당 전도사 목사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언행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할 때 보면은 대책 없이 그냥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많어. 아, 막 다짜고짜 잘 살고 있는데 막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옥, 천국, 11조, 새벽기도 절대 싫어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섬겨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짧게 할게. 우리 교회에 온 청년이 있는데 그 엄마는 권사야. 자기도 집사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성도고 집안에서 완전 개무시당해. 믿는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 너무 개무시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 아빠가 술을 좋아한대요. 근데 술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 엄마가 그 권사가 하도 찐빠를 주니까 이 식탁 밑에다 숨겨놓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내 거 전도 특강도 은혜 받아가지고 직장인들 자기 동료들 다 전도했대. 그래가지고 막 성격제 나눠주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전도법 가르쳐 줄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술을 같이 마시고 술을 따라 드리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술 밑에 있던 걸 딱 그럼 아버지 술 드세요. 딱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다음날 그냥 다음 주에 교회 와버렸어. 은혜 받았어. 왜냐? 자기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아니 지금 술 한잔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제부 전도할 때도 우리 남편이 가서 소주 같이 마셔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오던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먹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공감을 해야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사람들이 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믿어요. 누굴 믿어? 남편도 못 믿어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남편이 맨날 출장 가더래. 동료 직원하고. 그래갖고 부인이 아이고 열심히 일하나 보다 그랬더니 카톡에 보니까 세상에 둘이 동성애 사이더래. 연애 편지 써. 이런 세상에 말세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아 참 오늘 정말 날씨 좋네 그러면 내일 8시 약속 맞지? 이래 또 엄한 얘기를 해. 아이고 밥도 해주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공감을 해줘야 마음을 여는데 제가요 애들한테 인기 선생님이었냐면은 강아지 얘기 이런 거 해주면 애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검정고무신 만화영화 그런 거 일부러 봤어요 내가. 애들 얘기해주면 막 애들이 나 너무 좋아해. 그리고 숙제 잘 안 내주고 엄마들이 숙제 안 내주면 막 실력 없는 선생님인 줄 아는데 아이고 숙제 내주는 선생님은 사실 실력 없어. 괜히 자기가 잘하는 선생님처럼 보이려고. 우리 옆반 보니까 그렇더라고. 공부를 우리 반이 더 잘했어.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관계전도 홈카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집에 홈카페를 차렸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했어 나는 저거. 아니 또 내 사진은 또 왜 보여줘. 홈카페 우리 집 카페야 저게. 다음 장면. 아 저기 지금 아줌마들 꼬셔가지고 제가 종이공예 강사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사람 모아서 종이공예 해가지고 저분이 우리 교회 자기가 나는 좀 이따 나올 줄 알았더니 금방 교회를 나온 거예요.
미안해서 그랬는지. 그래갖고 지금 세신자에서 봉사하고 있어. 자, 집에서 여러분 지금 괜히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 요즘에 보세요. 지금 다 권사들이, 권사 집사님들이 신방 봐도도 그냥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왜냐면 집이 너무 더러워서 사실 부담스럽지. 뭐 치울 게 한두 가지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사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배 나와. 당뇨 걸리고. 그리고 또 밖에서 또 카페에서 노디닥거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봐. 그러면서 뭐 전도한다고 그래. 마귀한테 그냥 다 밟히지. 저는요, 우리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우리 집 방 하나를 옛날부터 저는 그냥 내 방 하나 갖는 게 소원이어서 자랄 때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방이 너무 많아. 딸 하나 시집가고 나니까 방 천지야. 그래서 방을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10년 전부터 거기서 기도하고 아줌마 데려다라. 힐링 카페야, 카페 이름이. 그러면은 뭐 얘기 좀 들어주면 막 울어 또. 남편 흉 보면서. 거기다 대고 우리 남편은 아이고 더 힘드네. 우리 남편 흉도 같이 봐주죠. 그러면서 세상에 와서 자기 마음 털어놓고 그러다 교회 가고. 그리고 뭐로 식당 또 가. 주차하기도 불편한데 요즘에. 식당 갔다가 또 차 빼서 또 카페 또 가고. 아이고 집에서 하면 편해요. 집에서 간단히 떡만 듣고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건 안방에 다 집어넣고 그냥 문 닫으면 돼. 그리고 카페 가서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화장실 깨끗이 해놓고 그래서 얘기 좀 들어주면 또 안 가 안 가 그냥. 아유 이야기 보따리가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다음에 또 누가 아줌마 하나 데리고 와. 너무 재밌어요. 아니 집에서 에이, 외롭다 외롭다 하면서 그냥 며느리 잡고 아들 잡고. 요즘에 애들도 살기 힘들어. 친한 시어머니가 괴롭혀. 너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지 마. 그냥 전도해. 그럼 바빠. 뭘 애들 시간 빼들라고 그래요. 또 그냥 아들도 못 살게 굴어. 그냥 너는 어버이날인데 말해 어쩌고 저쩌고. 너는 왜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냐.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전도하고. 또 외로우면 내가 또 앞집하고 친구 좀 사겨. 요즘에 사귀었더니 막 제가 김포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김포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잘 알아요? 아이고 안 믿는 아줌마 한 명 사귀잖아요. 전도가 10개야. 저기가 정보가 10개야. 어디가 뭐가 있고 다 알아. 근데 믿는 권사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회 흉보고 어쩌니 저쩌니 힘드니. 정보가 있어야지. 세상 정보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꾸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만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힘을 줘요.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전도자가 받는 축복.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참 제가 전도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 저는 뭔지 모르고 많은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참 부끄러워요. 조금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 응답이 빨라요. 전도를 하면 우리가 자식들 여럿 있어도 이쁜 자식 더 주고 싶죠. 부모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장경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권사 두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누가 이길까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잘 드는 그 권사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적도 참 많아요. 그 우리 시댁에 부산에 내려가서 전도한다고 갔다가 보리차 좀 빨리 끓여놓고 그냥 자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리차 빡 끓여놓고서는 초저녁부터 잠들어가지고 세상에 불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꿈에 내가 이렇게 껐는데 영적으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성격 공부할 때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박또박 걸어나갔더니 꿈에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안 불렀다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를 막 깨우더라고. 우리 죽을 뻔했다고. 세상에 솥단지가 다 따서 빨갛게 시뻘겋게 돼가지고 폭발 직전에 딱 껐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축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빠르냐면 제가 이제 김포 영광교회 전도사로 발령이 나서 제가 집이 서울 목동인데 아 교회 옆에 와서 섬겨야 전도도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오후 2시에 우리 새로운 집을 딱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1200만 원을 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도착하니까 도로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대책도 없이 우리 집을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를 딱 했더니 어떤 부동산 아저씨가 떠올랐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날 밤 8시 반에 우리 집 나갔어요. 같은 날에. 여러분이 집 하려면 그렇게 쉬워요? 집 이렇게 할 때?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뭐로 작정기도 좀 제발 그만해 전도하고 맨날 40일 작정기도 아이고 그리고 응답받는 거 많이 못 봤어. 그리고 엄한 짓만 해. 전도도 안 하고 미워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향 성경에는 하라는 거 하면 복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복받고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왜 전도했냐면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그때 소름 끼치더라고.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불쌍한 과부인데 내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잘 된다고 써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전도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근데 우리 어머님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큰 동서가 저한테 부탁을 해. 동서가 말해 제발 만두 좀 이번 성자를 설에는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어머니 만두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딱 말을 잘 들으셔. 야, 정말 너무너무 많은 감정이 있지만 또 빨리 마쳐야 또 명강사잖아요. 나중에 궁금하면은 코뿔소 전도왕을 치세요. 그러면은 또 새신자 데려다 놨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도 방법, 노방 전도 방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번 뒤에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저는 요즘에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20, 30대 청년들을 우리가 구원하자. 정말 20, 30대 청년들이 살기도 힘들고 택배기사하고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세상에 그 쾌락을 마지막 시대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 교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게 젊은 세대로 지금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이웃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한 주의 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자 중에 더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무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 땅에 불나방같이 많은 죄를 짓고 예수를 알기도 원치도 아니하며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죄를 저지른 사람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